2023년 9월 23일 새벽 3시 18분입니다. ETC부터 네, 보겠습니다. SKD&D 새로 들어간 종목인데요. 인적 분할이 저번 주 금요일에 떠가지고 월요일날 들어왔는데 또 뭐 잘 들어와가지고 지금 뭐 자리는 잘 잡은 것 같아요. 뭐 이건 좀 다 종목할 때 하면 될 것 같고 수성 요거 요렇게 있었고요. 사우디 쪽 요런 것 때문에 잠깐 뭐 반등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. 네오이지가 요게 빠졌다가 올라갔다 빠졌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스팀이 조금 더 봐야겠지만 뭐 추석 좀 지날 때까지 봐서 흐름 괜찮으면 지금 제법 샀어요. 제법 샀고 기본 물량은 샀고 나머지는 이제 단타하는 것도 또 종목할 때 설명할 것 같습니다. 다음에 삼성중공업, 패노션 뭐 이런 게 있었고요. 그다음에 하나오션, 미국 조선사를 산다. 이게 이제 IRA 같은 거 있잖아요. 뭐 그런 것 때문에 한 것 같습니다. 수주하려고. 그다음에 코난테크놀로지, 이것도 새로 들어왔는데 무상증자 이거 하고 오늘 어저께 좀 빠졌을 거예요. 그래서 약간 손실인데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. 여기도 무상이니까 1대1이잖아요. 1대1이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일단은 조금 더 작업을 해서 조금 더 살 수도 있습니다. 여기는 10월 12일 신주배정 기준일 시간 좀 남았죠. 그렇기 때문에 좀 빠지면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오늘 금요일도 좀 샀습니다. 대한전선 이거 공장 잠깐 멈췄고 그 다음에 수주 6천만 달러 좀 크죠. 그리고 이루다 여기 이제 의료다 의료 종합기기 여기 까먹었는데 아무튼 뭐 이게 좀 된 거예요. 뭐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D&D가 리츠의 출자. 이게 살짝 애매한 게 여기 이제 부동산이랑 같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데 요렇고 그 다음에 STX부터 보겠습니다. 자 STX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생각보다 좀 많이 빠졌고요. 뭐 단타하기 좋은 타이밍이고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. 요즘 지금 첫날, 두 번째 날, 세 번째 날 정도까지는 좀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는 거의 초반, 장 초반만 좀 단타하기 좋은 타이밍이었고 나머지는 거의 변동폭이 좀 없어요. 여기서 좀 많이 빠졌는데 단기 반등 나오기도 좋고 그다음에 좀 다시 더 빠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. 화요일부터 단타를 시작을 했고요. 단타 뭐 나름 잘했는데 가격은 굳이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. 왜냐면 뭐 사고 팔고 차트만 봐도 대충 뭐 보이긴 하는데 이 과거랑도 그 다음에 그 전이랑 요것도 좀 잘 보시면 대충 어디까지 빠지고 어디까지 올라가겠다 이런 게 보일 겁니다. 요거는 이제 큰 의미는 없을 수 있는데 그래도 보조 지표로 보기에는 꽤 좋고요. 제가 요걸 하지 않는 이유는 왜냐면 비중을 제가 계속 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. 이게 나중에 그 트롤리고 나오는 10월 초중반 말 정도 됐을 때는 또 그때는 막 가격 보고 작업할 게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이런 상태면 원래는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와서 이렇게 올라가졌으면 좋았겠지만 밀렸기 때문에 증시 영향도 있는데 FOMC 영향이죠. 근데 어쨌든 뭐 여기도 일단은 한번 밀리면 이게 나중에 한번 이렇게 거래량이 지금 생각보다 좀 많이 실렸잖아요. 물론 이게 올라갈 때 많이 실리긴 했지만 그래서 다시 반등 나오기도 좋을 거고 여기서 이렇게 확 더 바로 밀리기는 쉽진 않을 것 같고 여기에서 좀 횡보 나오다가 더 밀리거나 아니면 살짝 반등 나오다가 밀리거나 아니면 여기서 위로 확 튀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인데 뭐 올라가다 내려갔다 뭐 사실 이게 뭐 말장난 같지만 아무튼 이런 것도 흐름을 잘 보고 단타를 하면 좋습니다. 근데 이거는 좀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사람들만 수익 보기 쉬울 것 같고 그래도 뭐 많이 수익 보셨던 분들은 고점에서 뭐 조금이라도 팔아서 단타를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꽤 어렵기 때문에 뭐 제가 가격은 말 안 할 거고요. 잘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주워 먹을 자리가 생각보다 있습니다. 분봉이나 틱 이런 거 많이 보시면 좋아요. 초는 제가 잘 안 보는데 어떤 분봉 틱 이렇게 자주 봅니다. 네. 어쨌든 비중은 줄이셔도 되는데 그린로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라크 돈 들어올 게 있잖아요. 이런 거랑 STX랑 트롤리고 요거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같이 좀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다시 칠 수 있어요.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상한가라든가 아니면 급등 뭐 15% 10%까지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. 그래서 단타하기도 매우 좋고 수익 내기도 좋은데 초보자분들은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
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그린로지스는 좀 패스. 일단은 뭐 특별히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나중에 뭐가 나온다거나 했어야 되는데, 일단은 실적이 좀잘안 좋게 나왔을 거라서, 아시다시피 이제 그런 거. 그다음에 뭐 PK11가 어디에 붙었는지 모르겠는데, 그건 나중에 10월달에 좀 봐야 될것 같아요. 제가 자세히 안 봐가지고. 어쨌든 뭐 둘 다 팔 만큼 팔았고, 여기는 STX는 작업을 하고 있다, 이렇게 정도입니다. 개인적으로는 뭐 수익도 보고, 그다음에 어느 정도 사놓고 못판 것도 있고 그래요. 어쨌든 뭐 저는 뭐 자신은 있으니까 작업을 하는 건데, 아무튼 초보자분들 신규시면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. 아니면 나중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호재 뉴스 나올 때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. 그다음에 STX 중공업, 여기는 계속 샀어요. 쭉쭉쭉 계속 샀고, 만원 아래로 떨어졌는데, 하락 VI가 의외로 안 나와서 좀 의아하다라는 정도 됐고요. 거의 뭐 내려올 만큼은 내려왔다고 생각을 하는데, 그래도 혹시 모르면 8,000원대나 9,000원 뭐 이럴 때까지 내려올 수 있어서 현금 아껴놓고 있어요. 여기 지금 걸어놓고 있습니다, 구간별로. 왜냐하면 하락 VI 찍고 바로 올라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. 이게 뭐 얼마 남진 않은 것 같은데, 아직 시그널은 안 보였는데, 어쨌든 뭐 멀지는 않았으니까요. 지금 뭐 사놓으면 나쁠 거 전혀 없으니까 매출 늘어날 거고, 뭐 걱정할 게 없죠. 뭐 악재, 뭐 글쎄, 뭐 조선 쪽, 기자재 쪽에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중공업이 그 뉴스가 어저껜가 그저껜가 그 중국 조선소에 수주했던 거, 그 기간이 좀 늘어난 걸로 하나 뜬게 있더라고요. 예, 뭐 그런 게 있습니다. 그리고 HMM 여기도 새로 들어왔어요. 아마 요날 들어온 것 같은데, 요날인가 요날인가. 어쨌든 들어와서 좀 살짝 마이너스, 아 정도 되니까요. 마이너스 상태고, 여기는 매각이니까 여기도 좀 작업을 할 텐데, 쉽진 않을 거예요.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잠깐 튀면 또 내려갔다가 튀면 내려갔다가 반복 자주 나올 거기 때문에, 빠질 때만 사던가 아니면 올라가면 좀 팔던가 하고 둘 중에 하나를 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다음 유니슨, 좀 샀습니다. 여기 1,500원대 초반이랑 그다음 1,400원대 한이 정도 샀고요. 오늘은 안 샀어요. 살까 하다가 안 샀는데, 이 정도면 빠질 만큼 빠졌잖아요. 나쁘진 않다,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, 이 정도. 진짜 많이 빠져서 한 1,000원 그 정도면 괜찮죠. 어쨌든 산 거는, 추매한 거는 절반은 1,600원 부근에서 팔 거고, 한이 정도 와도 팔수 있을 것 같긴 한데, 나머지는 들고 조금 더, 왜냐면 비중을 좀 늘릴 거라서 이렇게 보고 있고요. 실적 발표 이런 것도 좀 봐야 될것 같은데, 이런 게 BW 뭐 CW 뭐 이런 게, 어쨌든 돈을 여기다 저기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. 이게 나중에 어찌됐건 주가 끌어올리고 팔아 넘기겠죠. 어쨌든 수익을 보려고 하겠죠. 그런 거 봤을 때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나, 어쨌든 단기로는 이렇게 아래에서 작업을 할것 같습니다. 대한전선 오늘 좀 샀어요. 오늘 살 만큼 됐잖아요. 살 만큼 돼서 샀고, 그다음에 오늘 뭐 수주 뉴스도 떴고, 아까 여기 말했던 고장이 있더라고요. 이달 초부터 좀 됐죠. 요런 게 있고, 그 다음에 수주도 하고, 악재, 그 다음에 호재 동시에 나왔습니다. 이게 늦게 나온 거 보니까 오늘 나왔거든요. 호재 뉴스 나오는 거에 맞춰서 한것 같아요. 덜 떨어지라고.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. 그리고 SM 라이프 디자인, 여기는 뭐 계속 샀죠. 이렇게 계속 사가지고 평단 지금 2,000원 좀안 되던가 그래요. 좀 많이 내려왔죠. 요날도 오늘도 좀 샀습니다. 오늘도 좀 샀고, 계속 걸었는데 안 사줬던가. 아무튼 어저께는 샀고요. 이때도 샀고, 사고 사고 했고, 오늘은 산 걸로 기억하는데, 여기는 매수 걸어놨는데, 장 초반에 빠졌다가 좀 올라갔거든요. 그래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, 어쨌든 계속 샀습니다. 그리고 평단은 이 정도 됐고, 좀더 내릴 예정입니다. 더 내린 거는 2,000원 초반이나 2,200원에 팔 거예요. 그리고 펄어비스, 여기도 좀 샀습니다. 이 정도 와서 뭐 많이는 안 샀어요. 조금, 아주 조금 샀고, 막 5만원 찍으면 또 매도를 추매한 거는 좀할 겁니다. 당장은 뭐 신작 나올 게 없으니까, 나중에 뭐 트레일러 나온다거나 이럴 때좀더 사더라도. 그렇고 GS 리틀도 오늘 샀습니다. 오늘 좀 사가지고 전에 했던 물량 한 절반까지는 채운 것 같고요. 좀더살 예정인데, 빠지면. 지금 요 정도면 또 괜찮은데, 횡보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. 여기 위아래 요것만 계속 노려도 수익 볼수 있고, 그 다음에 아래 나왔을 때
이게 조금 애매한데 여기서 더 빠졌다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항상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. 그냥 올라간다기보다도 내렸다가 눌렀다가 가는 경우도 꽤 많고 올리면 쭉 빠진다거나 이런 것도 많아요. 그러니까 항상 그 페이크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거 잘 보시면 좋습니다. 키스트도 좀 샀어요. 7천 초반에 샀습니다. 6천원대는 안 샀는데 요 정도 때 좀 샀고요. 평단이 한 요 정도까지 더 내려왔습니다. 요 정도에서 한 정도까지 내려왔고 8천 한 정도까지 내려왔고 좀 있으면 내려가겠죠. 7천원대로 어쨌든 더 사서 나중에 어쨌든 뭐 별들에게 물어봐나 아니면 매각 뉴스 나올 때 정리하면 되니까요. 걱정할 건 없죠.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항상 분할로 계속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. 구간별로. 윙리푸드 오늘 좀 샀습니다. 오늘 좀 샀고 여기서 빠질 만한 자리가 크게 없어요. 여기는 여기 뭐 원자재가 아니라 식료 식품 뭐 러시아 뭐 곡물 협정 깬 거라던가 아니면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조만간 좀 뭐 나올 것들 뭐 식품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좀 상승 만들어줄 수 있는데 오래 눌러놨다가 윗골이 자주 나오니까 아래 사서 뭐 980이나 1000 정도 넘을 때 좀 파는 것도 괜찮으니까요. 어쨌든 여기도 좀 많이는 안 샀고 더 살 예정입니다. 스튜디오 드래곤 여기 좀 사야 되는데 안 샀고요. 여기 좀 다른 곳 좀 작업하느라고 급한 거 같진 않아서 여기는 뭐 CJ 쪽 전체적인 뭐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때 좀 올라갈 것 같은데 가격 괜찮습니다. 여기 그리고 경남지역 패스 고려신용정보 오늘 좀 많이 올랐다가 빠졌는데 FOMC 영향으로 올라갔다가 빠진 것 같고 뭔가 위기가 생길 것 같다라고 하면 튀고요. 아니면 좀 빠지고 그렇습니다. 상승이 조금 아쉽죠. 원래 좀 더 나왔으면 조금 팔고 다시 샀을 수 있는데 이렇게 좀 아쉽게 됐습니다. 그리고 네오이즈 어디서 많이 샀더라? 여기서 많이 샀을 거예요. 여기 구간에서 많이 샀는데 좀 더 빠져가지고 오늘도 샀어요. 어저께도 사고 오늘도 좀 사고 해서 여기는 대충 한 3만원 초반 정도면 요때 산 건 좀 팔 거예요. 기본 물량은 다 샀습니다. 샀고 좀 아래에서 조금 더 살 수 있습니다. 네오이즈는 좀 작업하기 꽤 좋은 일단 평점이 괜찮기 때문에 매출은 기본 빵은 나올 것 같거든요. 조금 뭐 단조롭다 좀 그런 것도 있는데 리뷰나 이런 거 보면 나쁘진 않게 만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매출은 나올 거니까 2분기는 잘 안 나오겠죠. 그래서 2분기는 안 좋을 수 있는데 3분기는 실적이 잘 나올 겁니다. 그러면 이게 내년 3분기 아니면 4분기구나. 4분기니까 내년 한 2월 정도 그러니까 그때까지 빠지면 또 뭐 계속 줍줍 하거나 그 다음에 중국에서 올림픽 하죠. 그 아시안게임 하는데 게임이 뭐 크래프톤이 뭐 테마 맞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게임 쪽 조금 살짝 풀어지는 느낌 줄 수도 있어요. 중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게임주들은 지금 괜찮다고 봅니다. 타이밍상 좀 있으면 시작합니다. 다음에 SKDND 이렇게 잘 샀어요. 많이 올랐다 빠졌잖아요. 그래서 여기 시작할 때 바로 줍줍했고요. 몇 정도 좀 사서 이때 좀 더 사고 조금 올랐을 때 아주 조금 팔고 이렇게 해서 지금 냅둔 상태고요. 차트상으로 보면 인적 분할이기 때문에 어차피 올라갈 건데 바로 올라가거나 이거 6개월 정도 남아있잖아요. 그리고 오늘 아까 말했다시피 요게 좀 있습니다. 불안한 건 부동산인데 부동산이 그 뭐 미국 쪽은 상업용이 안 좋고 하긴 한데 여기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매출은 아직까지는 괜찮을 텐데 부동산 PF든 뭐든 터지면 문제 생길 수 있어요. 그래서 생각보다 인적 분할 이슈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. 어쨌든 요 가격보다는 좀 높지 않을까. 그래서 일단은 들고 가고 있습니다. 비중은 생각보다 좀 많이 사놓은 상태예요. 콜패션 여기에 평당 7,300원 정도 그래서 신규인데 여기도 인적 분할입니다. 인적 분할인데 일단은 이때도 좀 더 샀고요. 샀고 좀 빠지면 더 살 예정이긴 합니다. 더 빠지면 더 좋고요. 여기는 많이 안 남았어요. 한 세 달 남았기 때문에 작업 꾸준히 해서 수익을 낼 예정이고 기본 물량 살짝 못 채웠어요. 여기는 코난 테크놀로지 여기는 무증 있습니다. 무증 있을 때 한 이 정도에서 샀고요. 지금 마이너스 살짝 마이너스인데 오늘 좀 더 샀습니다. 더 샀고 빠져봐야 뭐 한 이 정도까지 빠지겠죠 뭐. 그렇죠? 뭐 많이 빠지면 뭐 더 사면 되니까 대략 그래도 한 7만 초반 정도까지는 유지해 주지 않을까 싶은데 뭐 아무튼 요거는 요 봐서 좀 더 살 것 같긴 해요. 네, 무증은 어차피 1대1이기 때문에 빠져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. 권리락도 벌리고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많이 빠져주면 오히려 또
끝나고 10월 12일 요 이후에 또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뭐 실적도 여기 괜찮더라고요. 요 나무 기술 여기가 이제 제가 4개 보고 있는데 요거는 그냥 보고 있기 때문에 전원 자체 관련인데 그냥 보고 있습니다. 뭐 약간 마이너스 아니면 조금 마이너스 10% 이내고 많이 안 넣기 때문에 그냥 구경하고 있고요. 서울 옥션 빼고 나머지는 제가 잘 몰라요. 네. 그래서 뭐 일단은 요렇게 됐고 그다음에 그 ETC 보면 전체적으로 좀안 좋은데 화천이 조금 난리가 좀 나고 있습니다. 급등 급락 많이 나오고 있죠. 이게 뭐 정치 테마주일 것이냐 뭐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저기 인트로메디 거래 재개 뭐 얘기가 있는데 상장 폐지 실질 검사 뭐 하나 더 늘어났고 하나는 해소됐고 뭐 그렇더라고요. 뭐 아무튼 뭐 그런 게 있고 그게 이제 코인 제가 하는 거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아 그리고 여기는 지금 다 죽었죠. 이거 뭐 전체적으로 뭐 장황이 안 좋은데 어쨌든 조선 쪽은 많이 빠지면 좋아요. 많이 안 빠졌는데 여기도 둘다 하나오션 너만이 올랐기 때문에 좀 빠지는 거기 때문에 요 정도면 뭐 반등 나오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. 나중에 좀더 길게 보면 그리고 하이브는 뭐그 BTS 전어 조기 재계약 했고요. YG는 재계약 안할것 같은 느낌 이렇게 좀 있는데 이게 재계약 되더라도 단기 상한가 아니면 뭐 VI 터지다가 다시 내려올 거예요. 매출이 물론 없는 것보다는 더 좋겠죠. 하지만 크진 않을 거다 지금처럼. 그런 거는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럴 때 나름 조금 사봐도 뭐 나쁘지 않겠다. 왜냐면 베이비몬스터 나오니까. 네. 어차피 좀 물릴 거 생각하고 사셔도 괜찮다 정도면. 일단 여기 매출 잘 나오는 게 블랙핑크밖에 없어가지고 좀 걱정이긴 합니다. 그리고 삼전 뭐 이런 데좀뭐 실적 당연히 잘안 나왔을 테니까. AI 쪽이랑 그다음에 뭐 저기 뭐 엔비디아 뭐 어떤 그게 좀 줄었다고 해요. 전에 비해서 살짝. 그다음에 요건 또 튀기가 좋고요. 요소수든 뭐든 이렇게 여기 정도면 작업 한번 해봐도 되는 기간인데 워낙 많아서 지금 안 건들고 있습니다. 이거 배럴 이루다. 네, 이렇게 있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